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며 더불어민주당에 남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려운 결정에 감사하다며 정권 심판에 함께 힘쓰자고 받아쳤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국 순회 방문 첫 행선지로 천안을 택했습니다. 충청에서 사랑받지 못하면 선거에서 이긴 적이 없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부가 오늘까지 복귀하지 않은 7,800여 명의 전공인들에 대해 이르면 내일부터 면허 정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향후 단체 행동에 참여한 전공인들이 금고형을 받게 되면 대규모로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내 시험관 시술 업체가 미국 일부 주에서 태아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며 원정 임신을 알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성별을 결정하는 해외 원정 출산은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없어서 단속 사각지대라는 지적입니다.